너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동아리 늦었어. 어? 동아리? 아 맞다, 우리 사진 동아리 있었지? 같이 가.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오늘은 동아리 부장을 뽑을 거거든? 야, 얘들아, 내가 투표용지 들고 왔어. 빨리도 온다. 야 그치, 야 내가 좀 빨라. 얘들아 이제 잡담 그만하고 이제 부장을 뽑을 건데, 우리 동아리 부장 후보는 수상이랑 태윤이야. 우리 공정하고 정직하게 뽑자. 근데 아직 너네는 잘 모르니까 한번 너네를 소개해 줄 수 있어? 일단 나부터 할게. 내가 만약 부장이 되면 햄버거도 돌리고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 내가 부장이 된다면 서로 돕고 열심히 노력할게. 자 얘들아 이제 여기다가 투표하면 돼. 야 태윤이 뭐 나 햄버거 먹고 싶어. 효상이, 태윤이, 태윤이, 태윤이. 우리 동아리 부장은 태윤이가 됐어. 아~ 좋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얘들아 부장도 뽑았으니까 내일 동아리실로 다시 와줘. 네.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동아리를 소개해 줄 건데 나랑 지석이가 소개해 줄 거야. 카메라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네. 아, 어떡하지? 야, 내가 실수로 깜빡하고 카메라를 가져왔어. 야, 오늘까지 카메라 가져오기로 했잖아. 야, 책임감이 없어서 어떡할 거야. 약속도 한 거잖아. 저도 해볼래. 아니야, 내가 이태도로 해왔으니까 가서 보정이나 해. 네. 왜 그래? 나 또 카메라 못 만지게. 이번에도? 동아리에서 사람 김지네. 여러분들 이 상황들이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제가 첫 번째 장면부터 세 번째 장면을 다시 올바르게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뾰로롱. 얘들아 이제 잡담 그만하고 이제 부장을 뽑을 건데, 부장은 효상이랑 태윤이야. 우리 공정하고 정직하게 뽑자. 근데 아직 너네는 잘 모르니까 한번 너네를 소개해 줄 수 있어? 첫 번째 장면은 공정과 정직이 부족한 장면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직이란 업무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낼 때 공정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혀 공정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올바르게 바꿔볼게요. 뾰로롱. 소개해 줄 수 있어? 일단 나부터 할게. 내가 만약 부장이 되면 햄버거도 돌리고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 내가 부장이 된다면 서로 돕고 열심히 노력할게. 뭔가 공약을 들어보니까 효상이 형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동아리 부장은 효상이가 됐어. 얘들아 고마워. 여러분들 다 잘 보셨나요? 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다음 장면도 보러 가실게요. 뾰로롱. 얘들아 이제 우리가 동아리를 소개해 줄 건데 나랑 지석이가 소개해 줄 거야. 이번에는 약속과 책임이 없어서 정말 답답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약속과 책임이란 다른 사람과 미리 할 것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동아리를 소개해 줄 건데 나랑 지석이가 소개해 줄 거야. 아, 얘들아, 아 당연하지. 야,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오늘은 잘 가져왔네. 그러니까 오늘은 책임감도 있고 약속도 잘 지켰다. 저도 해볼래요. 아니야, 내가 이 태도로 해왔으니까 가서 보정이나 해. 그 다음은 잠깐! 마지막은 내가 해. 근데 너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어? 좀 주고. 마지막은 배려와 절제가 없어서 한 친구가 속상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배려와 절제란 올바르게 행동하고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속상했던 친구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볼까요? 뾰로롱. 저도 해볼래요. 어, 그래. 너도 카메라 배웠었지? 네. 자, 한번 해봐. 네. 내가 잘 가르쳐줄게. 자, 이렇게 배려와 절제하는 능력이 있으니 화목하고 보기 좋았죠? 아니, 이거 내 역할이잖아. 아, 너도 좀 배려와 절제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 그래, 알았어. 아, 됐고. 마무리하자. 알았어.